근데 이것만 하셔도 사실 한 반 이상은 오신 거야. 제가 스킨케어 할 때는 소개해드린 모든 제품들 로션 단계에서 꼭 쓰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어깨가 뭘 좀 깡패죠? 3대 500 그냥 칠 것 같은 어깨.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저 피부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이 스킨케어 아니겠습니까? 뭐 스킨케어를 좀 알려드릴 건데 스킨케어 루틴은 사실 여러 번 찍었잖아요? 근데 제가 새로운 제품들을 좀 많이 써보기도 하고 이게 딱 합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아 이거다 하는 그 스킨케어의 조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찐 액기스를 이렇게 싹 묻어가지고 한꺼번에 풀겠다. 이런 자꾸 꿀팁을 풀어서야 이 참 피부과 원장님들한테 좀 저항만 받을 텐데.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쓰는 제품들이 다 굉장히 순해요. 진짜 싹 순해. 근데 진짜 순한데도 이상한 성분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 근데 얘랑 쓰면 조금 아쉽거나 합이 안 맞거나 아니면 뭐가 난다거나 하는 게 있고 다 같이 순한 건데 얘랑 썼을 때 엄청 시너지가 나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진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기본 이제 베이스를 하나 딱 잡아놓고 거기에다가 요럴 때는 요걸 추가해서 쓰시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바르면 좋다 요런 것까지 이제 다 알려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일단 제품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포인트를 좀 집어드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저의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온 100만에 넘는 스킨케어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닥토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 근데 제가 그 이후 영상들에서 계속 변화해왔지만 닥토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화장솜으로 얼굴을 닦는 게 어느 순간부터 너무 자극이 많이 되더. 그래서 피부가 좀 더 민감하게 바뀌는 것 같아서 제가 닥토는 아예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스킨을 손에 덜어서 찹찹찹 하거나 아니면 미스트를 뿌려서 얼굴에 두들기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피부가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피부 타입은 민감성 홍조가 있습니다. 예, 볼따구예요. 그리고 심한 건성, 찢어지는 정도의 건성은 아닌데 그 건성 중에서 좀 건성.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좁쌀, 이마에 좁쌀이 굉장히 자주 나요. 진짜 조그만데 그 살짝 아프고 막 뭔가 이렇게 오돌도돌한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제품이 뭐가 조금 안 맞는다, 피부가 조금 예민해졌다, 아 살짝 야 너 이럴 거야? 하면은 바로 올라온 그런 피부 타입입니다. 그리고 클렌징, 클렌징은 모두 손으로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뷰티 디바이스도 좀 썼었거든요. 피부에 일단 직접적으로 좀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요즘은 일절 하지 않고 손으로만 이제 오일을 쓰고 씻고 있다. 아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이제 팁인데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클렌징 폼 젤 이런 거 사용하실 때 손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최대한 여기 손에서 몽글몽글 해가지고 이렇게 거품 모락모락 피운 다음에 얼굴에다가 갖다 대셔야 얼굴이 덜 건조해집니다. 아 진짜 굉장한 팁인데.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은 필링 젤을 사용을 안 합니다. 제가 더샘의 필링 젤 칭찬을 굉장히 오래 했었고 그 제품이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제가 피부가 진짜 이 예민함이 점점 이렇게 날이 갈수록 애가 무슨 뭐 그 막 치솟아요. 그래가지고 필링젤도 일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필링젤도 어쨌건 피부에 있는 각질을 자극을 줘가지고 벗겨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예 안 하고 있다. 지금 요즘 피부 눈치를 제가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그 생리하기 한 일주일 전에 박진아 눈치 보는 것 마냥 조금만 건드리면 애가 막 이렇게 아무튼 그렇다. 들어가기 전에 좀 뭐가 많죠? 근데 이것만 하셔도 사실 한 반 이상은 오신 거야.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스킨케어 할 때는 소개해드린 모든 제품들 로션 단계에서 꼭 뷰티 디바이스를 써요. LG 프라의 손도끼 같이 생긴 거라 주먹도끼 같은 거 제가 작년에 광고했던 게 있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손으로 한겹 레이어링을 하다가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가지고 뷰티 디바이스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한테도 좀 추천을 드려요. 굳이 막 비싼 제품을 살 필요는 없고 요즘 워낙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 중에서 이제 흡수를 잘 시켜주는 성능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뷰티 디바이스 꽤 괜찮을 거예요. 저 당근마켓 잠시만요. 클렌징은 자 한스킨의 클렌징 오일. 제가 영상에서 이제 꾸준히 계속 사용을 해왔었던 파하 제품일 거예요. 그거를 이제 1차로 클렌징을 하고 이제 2차 세안을 할 때는 물에 적셔서 쓰는 거. 이퀄베리의 약산성 사우나 클렌저. 지금 이거를 쓴 지 한 세 통 정도 됐고 그 이전에는 여성 청결제. 그거를 가지고 세안을 했었다. 클렌징에서는 여러분 한 가지 이제 가져가시면 좋을 게 매일 화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 클렌징 오일을 맨날 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저처럼.
그런 분들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피부에 진짜 그 장벽님을 무너뜨려서는 안 돼. 그 개를 건드리면 안 돼. 오일이나 리무버로는 워터프루프, 눈화장만 지우시고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 요거는 클렌징 밤. 밤이 어쨌건 자극이 좀 덜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써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팁이 장난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스킨케어. 가장 기초가 되는 베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토너는 다 써가지고 시킨 게 아직 안 와서 제품이 없는데, 비플레인의 카모마일 약산성 토너, 노란 색깔 토너가 있습니다. 여기 아마 편집자님이 띄워주고 계시겠죠. 그 제품이랑 싸이닉의 더 심플 데일리 로션. 아마 제 영상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제품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 네, 요렇게 세트. 이게 가장 베이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뭔가를 더하고 빼고를 할 거예요. 비플레인 토너 대신에 아벤느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테르말 미스트. 그거를 쓰셔도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비플레인 토너가 조금 더 오일리한 느낌이 있어요. 건성이거나 하신 분들은 미스트보다는 토너를 쓰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일단 토너는 손에 덜어서 사용을 합니다. 손에 덜어서 한 3토너 정도 해요. 찹찹찹찹해서 두들겨주셔야 되고, 그리고 얘가 조금 먹고 있다가 두 번째 찹찹찹 또 두들겨주시고, 세 번째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토너를 썼을 때는 이게 다 흡수된 다음에 로션으로 넘어가요. 근데 아벤느의 미스트를 썼다 그러면은 다 흡수가 되기 전에 로션을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미스트를 썼을 때는 이게 다 흡수될 때까지 기다리면 흡수된다기보다 조금 같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미스트 뿌려놓고 도도도도독 하고 살짝 물기가 조금 착착 남아있을 때 바로 로션을 들어가야 덜 건조하다. 이런 디테일. 그리고 이제 로션은 어떻게 바르느냐. 뷰티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뷰티 디바이스가 없다, 살 계획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손으로 레이어링 하시면 되는데, 얇게 여러 번, 이것도 한 세 번 정도 발라줘야 돼요. 얘를 적당량 덜어낸 다음에 얼굴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슉슉슉슉슉 이만큼 이렇게 한번 바르고, 그 다음에 피부 이렇게 딱 했을 때 약간 얘가 찹찹찹했는데 손이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타이밍에 한 번 더 레이어링, 그리고 또 흡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레이어링, 이렇게 하시면 되고. 디바이스를 쓰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와랄랄랄 그냥 부어요. 들이부어요. 손등이 이만큼 짜가지고 막 흘러내려. 이게 제형이 또 막 묽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얼굴에 얹어놓고 디바이스로 그냥 잡아넣는 거예요. 쑤셔넣는 거지. 그렇게 쓰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쓰고 남은 양은 또도도독 해가지고 마무리 흡수까지 시켜주면 끝. 요게 가장 기본 베이스. 제가 찾은 가장 골조알의 그 가장 근본이 되는 기저가 된 시간대. 아, 그리고 요즘은 또 괄사 하시는 분들 많잖아. 집에서 그 뼈 깎는 거. 그거 나는 그거 아파가지고 못하겠던데. 그거 하시는 분들은 뷰티 디바이스 대신에 그거를 뭐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물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비플레인도 순하고 이 싸이닉도 순하면 걔네를 그냥 싸이닉 세트를 쓰던지 비플레인 세트를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빼와가지고 쓰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순하지만 얘랑 썼을 때 얘랑 했을 때 딱 박수가 딱 맞아 떨어지는 손병이 그런 애들이 있어. 걔네가 이제 얘네인 거야. 싸이닉을 세트로 썼을 때랑 비플레인 세트로 썼을 때는 둘 다 뭐 유해한 성분 같은 거 아예 없거든요. 되게 순해. 근데 뭐가 나더라고. 근데 얘랑 얘를 이렇게 하니까 실험을 해보고 알려드리는 요 세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냐면, 여드름 짠 흉터나 뭔가를 아무튼 좀 많이 짰어, 흉터 케어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조합인데, 일단 시장은 똑같아요. 아벤느의 오테르말 미스트 또는 비플레인의 캐모마일 토너를 쓰시고, 그 다음에 에스트라의 에이시카 흔적 진정 세럼, 요거를 사이에다가 끼워넣어서 한 3번 내지 4번 정도 한번 쓰실 때 그 정도 펌핑을 해가지고 바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션. 그래도 나는 조금 건조하다 그러면은 피치의 크렘 하이, 모르겠어요. 아무튼 꼬부랑 말이라서 장하게 잘 끼워주시겠죠. 요 크림을 이제 마무리로 얇게 발라주시면 좀 수분이 이렇게 안정감 있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세트예요. 여기서 이제 메인은 아시다시피 이 에이시카 에스트라의 흔적 진정 세럼인데, 제가 벌써 한 5통? 6통 정도 샀었거든요. 가격 대비 용량이 조금 섭섭하긴 해요. 근데 효과가 굉장히 있었다. 피부 결이 많이 안정이 되더라. 그래가지고 조금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건조하면은 크림을 더해서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딱 앞에 있는 이 세 개까지 제 요즘 메이크업 하기 전 스킨케어 루틴이에요. 딱
그 전에 쓰던 제품 이렇게 하면은 화장이 이제 밀릴 정도로 피부가 부담스럽진 않으면서 속에 딱 그 뭔가 영양감이랑 수분을 좀 잡아주는 가둬놓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한다. 세 번째 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제가 주로 밤에 하는 나이트 케어 조합인데 요거는 좀 건성이 심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네 맞아요. 아벤느의 옷다발 미스트 또는 비플레인의 약산성 토너 둘 중에 하나를 쓰시고 이 에스트라의 흔적 세럼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평소에 쓰시는 잘 맞는 에센스 또는 세럼 뭐 앰플 이런 거를 사이에다 하나 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살짝 바뀌어요. 로션을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로션 요 로션이 이 사이닉의 로션보다 제형이 질감이 보여드릴게요. 다 써가지고 내가 쓰레기통에 주워온 건데 이게 묽은 제형이거든요. 느껴지세요? 이 굉장히 얍실하고 진짜 딱 기본에 충실한 로션이고 요 에스트라의 로션 같은 경우에는 힘이 다르죠? 얘 여기 이렇게 딱 우직하게 가만히 있잖아. 얘는 이제 그 느낌 뭔지 아시겠죠? 에스트라는 이렇게 딱 우직하고 이렇게 펴발라도 찰싹찰싹한 소리가 좀 덜 나죠? 아까워. 그래서 이 조합을 건성이 심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션을 쓰시고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수분을 잡아주고 싶다 하면 아까 그 비치의 크림 또는 아토베리어에도 크림이 있는 거 여러분 유명해서 다 아실 거예요. 그걸로 이제 마무리를 싹 해주시면 된다. 근데 여기서 하나 특이사항이 있어요.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요 로션은 뷰티 디바이스로 많이 안 문지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이유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되직한 형태의 로션이나 에센스 같은 거를 쓸 때 뷰티 디바이스를 썼더니 묘하게 조금 자극이 있더라고. 그래서 같은 제품인데 손으로 발랐을 때는 뾰루지가 안 나는데 디바이스를 쓰니까 뾰루지가 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토베리어 로션을 쓸 때는 디바이스를 굳이 추천드리진 않는다. 이런 디테일 진짜 미쳤네. 그리고 이 조합의 단점을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메이크업 하기 전에 하기에는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이 로션이 아무래도 제형 자체가 더 되직하다 보니까 흡수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화장을 안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나이트 케어 루틴으로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다. 요렇게가 이제 저의 스킨케어 조합들 쫙 어떻게 바르는지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디테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응급 처치템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죠? 이것까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뾰루지가 우리 싹 올라오죠 한 번씩 그럴 때는 피치인가? 나튜로덤 새살 앰플 이게 정확한 명칭은 따로 있는데 우리 그냥 나튜로덤이라고 치면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친구를 이제 뭐 면봉에 조금 묻히시던지 뭐 내 손에다가 조금 찔끔 이렇게 하시던지 그냥 물 같은 제형입니다. 트러블이 난 부위에 잠시 이렇게 적셔주세요. 토너 다음 단계에서 쓰시면 됩니다. 적셔준 다음에 흡수가 좀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스킨케어도 이렇게 짜라락 하시면 되고 요거는 제형 자체가 자기주장이 강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메이크업 전에 쓰셔도 되고 뭐 나이트 케어 루틴 때 쓰셔도 되고 편하실 대로. 그리고 닥터 디퍼런트의 안티옥시던트 CEQ 세럼이라고 있어요. 요만한 조그만한 갈색 그거는 어떤 때 쓰냐? 얼굴이 내가 요즘 너무 칙칙하다 좀 탁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럴 때 이제 소량씩 나이트 케어에만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 언젠가 광고를 했었던 제품인데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얼굴 다 임상 실험을 했더니 요거는 용량도 작고 조금씩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비타민이 굉장히 고농축 굉장히 많이 함유돼 있어. 그래서 이걸 많이 바른다고 얼굴에 좋은 게 아니고 얘는 진짜 찍 이렇게 짜가지고 오히려 자극이 돼서 피부에 트러블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쓰실 땐 특히 더 나왔나 싶게 짜가지고 얼굴에 이제 조금 발라주시면 좋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요즘 피부가 칙칙하다 싶을 때 응급처치템으로 그 친구를 딱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만 끝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제품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진짜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이야. 강추까지는 아닌데 적당히 좀 써볼만한 트러블은 나지 않았던 무난하게 좋았던 제품들 추천을 좀 드리자면 커스텀 미 에센스 5종 피부 타입별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제품 제공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써봤는데 트러블 안 올라오고 무난하게 좋았어요. 와 막 혁명적이야 이건 아니었지만 이 친구 제법 좀 친해?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가 썼었던 다자연의 어성초 세럼 그 친구는 이제 화해에서 계속 막 쭉쭉 치고 올라가더라고. 그 친구도 끈적거리는 것만 빼면은 괜찮습니다. 얼라이브랩의 블루 카모 수딩 앰플 이 친구도 제품 제공으로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트러블 없이 무난하게 한 통을 다 썼다.
근데 약간의 끈적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쓰시게 되신다면 메이크업 전에는 소량만 쓰시고 자기 전에는 때려 갖다 부으셔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크림 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품 제공으로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게 제가 얼굴에 테스트해볼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더 믿음이 가요. 슈캄의 수분 장벽 크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친구 굉장히 용량이 좀 아쉽긴 해. 근데 몹시 순했다. 그러나 좀 유분 맛까지 형성해주는 순한 수분 크림으로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 탈라 세럼 이거 다 아시죠? 에스티로더의 갈색병 요것도 제가 다른 제품들도 이제 써보고 있기는 해요. 전반적으로 이 두 친구들도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가격 대비 둘 다 엄청 비싸거든요. 가격 대비 조금 효과가 살짝 아쉽고 그리고 둘 다 피부가 엄청 민감하신 분들이면 좀 트러블을 유발할 만한 요소가 되는 그런 성분들이 한두 개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추천을 따로 드리진 않을게요. 하지만 나쁘진 않다. 이렇게 하면 제가 요즘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 얼굴에 임상 실험을 마친 좋은 스킨케어 제품들 조합과 함께 어떻게 바르는지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추천드리는 제품들까지 다 내놨습니다. 정말 벌거벗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영업 기밀이고 뭐 이게 나 말고 없는 거야 이제. 아무튼간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